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지금 현재 5시 22분인데요. 간만에 영상 올립니다. 기다리신 분들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전기차 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종합을 살펴보면은 뭐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어제 금융투자 기관들이 수급 외근화 같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오늘 옵션 만기래요. 옵션 만기라 2시 이후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코스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게임주라든가 뭐 이런 뭐 기타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뭐 지수 뭐안 밀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여부 이제 확인하시고 또 매매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또 금요일이잖아요. 또 금요일은 오전에만 또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만 집중하시고 오후에는 뭐 굳이 매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모르는 종목이 있어도 뭐 굳이 매매 안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주구장창 매매하시려고 하는 뭐 그런 습관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 기관 예측이 1경이 넘었다는 뭐 소식에 관련주들이 대거 뭐 급등하고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물론 뭐 지수는 하락 마였지만 0659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주가 뭔지 살펴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테마별로 쭉 나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에 2차 전지 뭐 소재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2차 전지, 리튬 인산철, 뭐 관련 종목도 뭐 탈모 뭐 관련 종목들. 뭐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뭐 카지노 여행,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좀 줄어들면은 뭐 이런 종목 들이 좀 움직이시는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산업도 오늘 뭐 강하게 오르고 뭐 퍼스텍 뭐 이런 종목은 우주항공 관련보다 삼성전자 로봇 관련 또 M&A 관련해서 오른 거죠. 이거는 아무튼 요거 항상 뭐 수시로 보시면서 테마 대장주가 뭔지 맨 위에 있는 게 대장주입니다. 그 대장주를 못 잡으면은 뭐 부대장주 잡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뭐 시간마다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달러 약세기 때문에 환율이 좀 내렸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수 한번 볼게요. 영상을 어제 못 올렸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쌍바닥 만들고 요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꺾어졌죠. 그러면은 다시 저점 잡으면은 여기가 이제 진 쌍바닥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지점에서 한번더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물론 이제 파란 점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조금 더 다시 전저점 돌파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뭐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거의 쌍바닥 찍은 거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올라가다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지수 크게 안 밀리고 좀 파란 점선 위로 올라가주면은 다시 지수 자체도 올라가고 다른 또 여타 관련된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시 2985포인트 위로 올라오는지 지켜보시고 분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오전부터 이렇게 갭두고 하락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반등 한 번씩 주고 다시 올리는 척하다가 장 막판에 2시 넘어서 이후로 또 기관 투자들이 옵션 만기일에 또 매도세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흐름이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코스닥은 뭐 주장창 내려가면서 게임주 관련 종목들, 뭐 기타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큰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을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뭐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요것 여기 추세대 있죠. 위에 있는 추세대, 상승 추세대 이탈했지만은 두 번째 상승 추세대 있는 자리에서 요 노란 띠 있는데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1002포인트 다시 올라가는지 살펴보시고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한번 부딪히고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될거 크게 뭐 밀리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든 모습이기 때문에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조금 버티다 보면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까 보이는데 크게 급등을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 조종장이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오늘 파란 점선 위에 올라서려다가 지금 다시 21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77,800원은 그나마 유지하려고 좀 애쓰는 모습인데 내일 다시 또 밀릴 수 있는지 다시 21선 위로 올라서는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그나마 흐름이 다시 좀 우로 틀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상향으로 지금 방향이 틀었는데 아직 전고점을 돌파해야 또 다시 갈매기 모양으로 또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바뀌겠죠. 다시 129,500원 위로 올라가는지 여기서 맞고 밀리는지 내일 또 금융이 또 관련해서 금리 인상 여부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그런 이벤트도 지나가면은 다음 주에는 또 좋은 모습 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포스코 뭐 이런 건뭐 아직 뭐 222일선 있는 자리 지켜주기 때문에 돌파하고 눌러줘서 다시 200일선 위로 올라가니까 저 32만 4천원 있는 근처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요 자리가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요 자리를 꼭 넘어서야 됩니다. 32만 4천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아무튼 뭐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2차 전지 장비나 소재 다 강세 보이고 또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LG 전자 볼까요?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벤츠 뭐 전기차 부품 공급 소식에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물론 장 후반에 좀 밀리긴 했어도 흐름 자체가 상승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매드 팩토 아니, 매자가 이게 아니구나. 에드팩토는 또 뉴스가 나와서 장중에 하한가를 가버렸죠. 요거는 뭐죠? 뭐 백토사투인가? 하여튼 뭐 병상 임용하는데 그 부작용 보고에서 장중 하한가 맞았습니다. 또 악재가 해소돼야 이렇게 갭을 떨어지면은 한몇달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한참 걸립니다. 이렇게 갭 한번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뭐 당분간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됐고 그다음에 애플과 관련한 뭐 공급 업체도 뭐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것도 또 상한가 가고 뭐 이랬습니다. 캐스텍 코리아는 여기 중간에 따라 붙었는데 체결이 안 되었고 매매가 안 됐습니다. 뭐 내일도 뭐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하나 떴는데 아무튼 내일도 뭐 상승 갭 뜨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뭐 매매한 종목은 갖고 있는 종목 모아테 뭐 며칠 전부터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갭 뜨고 요 자리 매물대라고 말씀드렸고 장중에 오늘 라방에서 말씀드렸고 요 근처에서 상한가를 가야지 내일 갭 뜨고 요 매물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한가 못 가면 꼬리 달리고 쭉 빠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 이렇게 꼬리 나고 쫙 빠졌죠. 요거는 이제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또 며칠 눌러줬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시도하러 올라갈 수 있을런지 지켜보세요. 요거 지금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또 눌러줬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뭐큰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나인테크 바로 들어갔습니다. 시초가에 따라 붙으려다가 여기 전고점 자리 4,730원 요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오늘 또 상승하는 또 화살표도 뜨고 해서 바로 따라 붙어서 또 오늘 운 좋게 상한가 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나인테크도 뭐 LG 솔루션 뭐 관련한 공급 업체죠. 부품 관련 업체,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 그다음에 DA테크놀로지는 며칠 전에 화요일날 종부에 들어갔다가 어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지만 걱정할 거 없다 그랬죠. 걱정할 거 없고 5일선 지켜주고 볼린저 밴드 상단도 이탈 안 하고 그래서 지켜보면은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퐁당퐁당 양음양, 양음양, 양음양.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오전에 바로 올리진 않고 중간에 오르고 또 화살표도 이렇게 뜨고 상승 자리에 들어온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상황으로 봐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난 상태고 지금 이 전고점 자리 지금 찍고 또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여기 8,770원을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돌파 안착. 여기서 올라가다가 꼬리 잡고 내려가면 또 다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또 이렇게 또 하루 정도 쉬었다가 또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체 보기 하면은 일단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앞에 시세를 크게 냈지만은 뭐 이제 뭐 작년이니까 작년에 지금 시세 내고 좀 내려와서 바닥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주고 시간 조정은 조금 더 박스 형성하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 중간 있는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요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또 지켜보시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루코 했습니다. 알루코 어제 매매를 못했고 오늘 들어갔는데 수익이 이것도 짭짤하게 났는데 엄청 흔들어댔습니다. 요 분봉 한번 보시면은 한번 손절했어요. 요거. 뭐 장중에 라방에서 뭐 대로 뭐 중계했죠. 뭐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눌러준다고 기다렸는데 일단 요띠 있는 데서 VI 있는 띠 있는 데서 일단 요깃을 이탈 안할걸 보고 상따 일단 잡아보려고 들어갔는데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 끊고 다시 기다렸다가 여기 4,105 있는 자리에서 캔들 두 개가 지지되면서 양봉이 나타나서 요 양봉에 들어갔습니다. 요 양봉에 들어가서 여기 라방 끝날 때쯤에 다행히도 한번 탁 튀어서 여기 점점점선이 있는데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딱 맞고 해서 여기서 수익 실현 할까 말까 하다 그냥 놔뒀습니다. 또 상한가 갈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 오후에는 또 다른 밤만숨 자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상당히 올라갔다가 중간에 다시 빠졌습니다. 상한가는 못 붙이고 내일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다시 점점선 밑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내일 여기 점점선 위로 우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밀려서 하루 정도 뭐 이틀 정도 쉴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무튼 220선은 오늘 첫 돌파했죠. 첫 돌파하면은 원래 단타하고 다시 눌러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크게 뭐안 누르고 내일 여기 있는 단기평선을 끌어당기려면 요 추세 때 있는 데까지 일단 올렸다가 이렇게 밑으로 뺐다가 200선 전후에서 다시 잡아보면은 요 자리에서 3파 자리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자리에서 잡아서 수익들 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흐름이 뭐 상승 흐름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한 2시 반 넘어서 우리 또 카톡에다가 또 종배 한번 들어가 보라는 종목들 위더스 제약 또 JW 신약 뭐 종배 한번 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배 들어갔습니다. 한네트도 들어갔습니다. 내일 과열 종목 일단 딱지 띄는데 오늘 사실은 여기에서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다른 종목들 좀 하다 보니까 좀 놓쳐갖고 그냥 종배에 들어갔습니다. 종배에 들어갔고
다음에 현우 산업은 오늘 이것도 종배 됐어. 오늘 종배만 네 종목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뭐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뭐 종배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내일 이제 종배를 들어가면은 이런 캔들에 이렇게 몸통 안에 들어왔으면 이 캔들에 가운데 있는 캔들에 고가를 돌파하면 물량 실어서 수익 내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발만 담궈 놨습니다. 지능기업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 참 지루하게 가고 있네요. 일단 봉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저점 찍고 저점을 찍고 봉우리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또 봉우리 만들고 또이 봉우리 돌파하면서 가는데 거래량이 지금 마작패처럼 좀쭉 지금 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 이렇게 나와주면은 뭐 200선 한번 터치하러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거래량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나오질 않고 있네요. 61선은 그대로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다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관심 있는 종목들도 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봐야 될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은 물론 많은 종목을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힘네트는 일단 오늘 들어갔고 이렇게 간지 종목에 넣어놨는데 이제 GI텍 이거 종목도 일단 가운데 있는 요 꼭지 있는 데를 저점을 찍고 봉우리 만들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못 올라갔죠? 그러면 쌍W자 모양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겁니다. 항상 밑에서 나올 때는 봉우리를 바로 돌파하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봉우리 만들고 쌍봉 비스무리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쌍W자 모양 만들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지점 봉우리를 돌파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들어가면 수익 납니다. 물론 종목을 뭐 검색식이나 뭐 해서 찾았을 때 이렇게 패턴이 나오면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시가 첫날 상장한 첫날 시가 있는 근처까지만 목표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눌러주면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 오든가 아니면 내일 바로 이 종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지켜보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올랐나? 시간에서 뭐 살짝 뭐 밀렸네요. 내일 뭐 눌러주면은 몸통 안에 이렇게 달라붙든가 하면은 내일 종배나 장중에 꼬리 달린 듯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월요일에 한번 예, 토끼기 나오고 바람개비 패턴 나오는지 살펴보고 매매하시고 여기 3만 300원까지는 일단 뭐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3만 300원 있는 데까지 쌍봉 만들릴 일단 돌파하고 여기를 돌파하면 뭐더 가겠죠. 저 위에 있는 데까지. 좀 신규주라서 지금 어떤 모양을 취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에 쉬었던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눌러줘도 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알루코는 뭐 얘기했고 그다음에 자화전자 같은 종목도 지금 뭐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잠깐 눌러주고 있습니다. 25,450원 요 자리만 잘 지켜주면은 충분히 29,600원 두들기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맥도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요 지금 전고점 자리 지금 자리 여기 지금 매물대 자리는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봉으로만 계속 좀 물량이 거래량 없이 좀 줄이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이런 토끼기 세우면은 바로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자리를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은 매매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들어가서도 털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 뭐 장기 추세 때도 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점 자리도 지금 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뭐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양봉 하락을 멈추는 양봉만 나와주면은 일단 주가가 다시 2780원, 저거 진격하러 갈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웹수도 뭐좀 괜찮은데, 오늘 좀 많이 밀렸죠. 지금 자리는 지금
나쁘진 않은데, 아, 요거는 좀 시세를 많이 주고 지금 내려왔는데, 요게 지금 파동이 아직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눌러주다가 다시 이런, 쌍봉 만드는 지점에서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 맞고 쌍봉 맞고 떨어질지는 살펴봐야 하는데, 충분히 여기까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기까지 갈수 있다고 봅니다. 한요 정도만 살펴볼게요. 뭐 이런 종목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다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종목을 다 매매할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요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늘 매매한 건 이렇습니다. 나인테크 오늘 뭐 바로 좀 매매를 해서 뭐 수익도 꽤 나왔고, DA는 그저께 종가에 들어간 거고 알루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요거 수익은 좀 실현했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더 보고 별 저기가 없으면 이것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지금 테마에 있기 때문에 좀더 내일도 지켜보고, 위너스, 한네트 전부 종배한 겁니다. JW신약, 뭐 현우산업, 오늘 네 종목, 지능기업 빼고 네 종목을 오늘 종배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조금 조금씩 수익 났는데, 현우산업은 수익 났다가 장 후반에 밀렸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도 뭐 수익들 우리 또 실패분들이고 또 라방에 오신 분들 수익도 많이 났고 했으니까, 내일은 금요일이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수익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매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셔서 내일 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 확인하시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금융투자 수급을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 영상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꼭 수익들 내셔서 설 연휴에 또 수익들 챙길 수 있도록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